이 녀석은 뭐 그 이후에는 자 돌발 퀴즈 청소년 자살이 가장 많은 요인은 무슨 요인이다? 월요일 정답입니다. 자 한번 풀어볼게요. 네. 그럼 청소년 자살이 가장 많다는 몇 월이다? 3월. 3월. 3월이지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. 제발 3월 첫 주 계약을 3월 2일이나 3월 3일 하지 말자. 금요일날 하자. 3월 첫 주 금요일. 그러면 에? 학교 떠나고 하다 그리고 도로 들어가서 잔단 말이야. 이틀. 그럼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겠나. 그러니까 2학기 계약을 월요일에 하는 건 자해 행위다. 유명하시죠? 어, 그거 안 돼.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?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. 나만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었네. 네. 그러니까 이 엄연한 팩트가 저는 교사가 오늘 선생님들 성찰의 과제로 가졌으면 좋겠어요. 애들이 이렇게 힘들고 또 학부모는 더 힘들어. 우울한 애 뒤에 아이들의 우울은 엄마 빙산의 힐각이에요. 그렇게 하면 좀 더 있잖아.